애초에 시디 희진이를 만들 때 귀여운 두 스푼 똑똑함은 조금만 돈은 많이 많이 그리고 좀 뒤로 가주세요 뒤로 뒤로 뻔뻔함은 가두 아야야야 아 아름다움을 너무 많이 넣어버렸네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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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란 잘 만들어진 희진입니다. 오늘은요, 저 희진이처럼 잘 만들어진 깊이 있는 비빔밥 맛집을 소개해 드릴게요. 한번 가보실까요? 비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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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진짜 팔 운동하는 날. 오, 잘 비벼진 비빔밥이 여기인가요? 안녕하세요. 대표 메뉴가 뭐예요? 저희 대표 메뉴는 버섯 비빔밥이에요. 오, 생선 아시죠? 네. 어머니가 새벽 시장을 오래 하셨어요. 그래서 버섯을 오래 하셨거든요. 한 38년 정도? 그래서 한번 해보자. 그러면 사장님이 네. 어머니를 스카웃 하신 거예요? 네, 스카웃 한 거죠. 손님 왜 이렇게 빠르세요, 지금? 저희 두루치기도 하고 있어요. 근데 두루치기에도 버섯이 들어가네요? 예, 버섯만 넣어요, 저희. 와우. 다른 야채는 안 넣고. 맛도 있고, 이쁘고. 오. 버섯이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? 우리 아들 가게. 아드님 가게? 제가 한 7년? 정도 했거든요. 아들이 지금 받은 게 한 4년 됐어요. 그러면 38년 동안 그 아들한테 주고 이제 다시 딸이랑 같이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? 도와줘야죠, 부모가. 어머, 사장님 언제 쉬어요? 저예 모르겠어요. 우리 딸이 잘 돼야죠. 근데 친정엄마, 우리 저희 친정엄마 고추장을 지금 어제도 다섯 건 담았다 놨거든요. 아니 소금을 왜 넣어요? 소금 안 넣어도 맛이 나는데 국간장도 있고 양념을 안 아끼면 맛이 다 나요. 맛소금 같이 다 아예 없어요. 살짝 빼가지고 그래요. 만냉장 같은 경우도 열몇 가지 손으로 다 잘 팔아먹었어요. 전부 다져가지고 그럼 사장님 시장에서 장사하실 때가 좋아요? 아니면 지금이 좋아요? 우리 아들은 잘 되고 있어요. 딸이 잘 돼야죠. 지금이 더 좋아요. 요거는 호박버섯, 망가닥, 백만송이, 목이버섯, 콩나물 나물이 5가지 들어가고 한우거든요. 한우 다 볶은 거. 한우 좀 통으로 다진 겁니다. 가란 게 아니고. 버섯 넣어주세요. 바빠집니다. 메인만 나오면 완성입니다. 벌써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. 짠짠. 와, 아니 사장님 비빔밥이 돌솥이네요? 그렇죠. 아무래도 버섯이 차잖아요. 찬 음식에는 따뜻한 돌솥이 훨씬 좋죠. 네. 아, 음식이 약간 밸런스? 그렇죠, 밸런스. 어떻게 뭘 넣고 비벼야 돼요? 여기 강된장이거든요. 그리고 여기 고추장. 버섯을 좋아하시면 강된장이 낫고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고추장이 나아요. 근데 요즘 분들은 반반도 섞어드세요. 이것저것. 전 반반으로 정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강된장. 비벼보자. 오른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. 맛있는 냄새. 와 이게 돌솥이니까 연기가 펄펄 난 게 벌써부터 맛있겠어요. 폭신하고 쫄깃하고 식감이 너무 좋아요. 저는 고추장도 한번. 빨간 맛. 반반 섞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
딱 이 불꽃이라서 따뜻함이 싹 느껴지면서 딱 자연의 맛이 느껴져요. 제가 또 자연을 좋아하거든요. 얼굴은 자연이 아니지만 고기가 새순 이불을 감싸고 있어요. 식감이 와, 너무 좋아요. 돼지고기의 육즙이랑 이 버섯의 채즙? 채즙이 동시에 느껴지면서 약간 상호작용? 간이 딱 맞는데요? 아, 미나리 넣고 싶어요. 와, 조화란 이런 것인가요? 알록달록 색깔 폼. 오늘은 좀 씹을 게 많아가지고 씹는데 오래 걸리네요. 근데 그만큼 맛도 두 배, 세 배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와, 아삭하고 새콤함이 팍 터져요. 파프리카가 이렇게 맛있던 거였나요? 지금 드시고 있는 게 뭐예요? 저는 육회 물회를 먹고 있고요. 육회를 원래 좋아하는 사람인데 항상 회로 먹다가 물회로 먹으니까 되게 시원하고 또 봄이 온 것 같아요. 입안이 상큼해요. 오~ 네. 뭐 새싹의 향이 일단 육회의 참기름하고 좀 어우러지니까 조금 조화로운 것 같아요. 밥도 같이 드세요? 네네. 왜요? 배가 고파서요. 만족하시나요? 네, 아주 만족합니다. 감사합니다. 별점 5개. 소문 듣고 왔어요. 소문 났어. 식감이 좋아요. 야채하고 잘 버무려져서. 그럼 앞으로도 또 자주 오실 생각인가요? 이제 또 다른 분들을 데리고? 자주는 못 오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. 진짜 고기 안 깔 것 같아요. 완성됐습니다. 사장님 가져와세요. 보시겠습니다. 와, 이거는 어떤 거예요? 뭔가 메인 메뉴라고 하기보다는 좀 다른 것 같은데? 이거는 식전에 저희가 서비스로 이제 제공되는 양송이 스프입니다. 왜 있어요 여기? 이게 저희가 예전에 이제 고깃집 할 때 그때부터 나오던 건데 처음에 빼려고 했는데 집사람이 꼭 이건 해야 된다. 예. 술 아닙니다. 술 아닙니다. 맛있죠? 와, 속이 확 따뜻해지는데요? 아니 근데 비빔밥의 종류는 많고 많은데 왜 하필 육회 비빔밥이에요? 저희가 원래는 고깃집이었는데 그때는 이게 이제 다 사이드 메뉴였는데 코로나 끝나고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이 사이드 메뉴만 그대로 들고 나온 거예요. 아, 고깃집을 차렸는데 사람들이 이런 사이드를 더 많이 네, 찾아서? 맞아요. 예. 저희는 저희만의 소스를 가지고 밥에다가 또 양념을 하고 또 고기에다가 양념을 하고 해서 고추장을 안 넣고 그냥 드십니다. 저희는 일단은 맛있습니다. 예. 육회의 본연의 맛을 이제 즐기라고 저희가 코로나 때 고생하면서 만든 거예요. 어머. 사장님이 이 음식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? 양심이죠, 양심. 양심? 예. 제가 먹지 않는 음식은 남에게 이제 손님들한테 팔지 않는다. 예. 양심이죠. 그럼 사장님이 많은 음식을 매일 드시나요? 그렇죠. 또 비벼보자. 약간 간장처럼 양념이 돼서
짭조름하면서 고소하고 다 있어요, 맛이. 전혀 느끼하지도 않아요. 제가 진짜 뭐 식탐이 있어서 다 먹는 게 아니라요. 또 소개해 드려야 되니까. 일이에요, 일. 육회로 만든 물회는 저는 처음이에요. 두개골까지 시원해지는 맛. 와. 담백하고 고소해요. 제가 지금 고개 들 시간이 없습니다. 그릇 들어야 되기 때문에. 대장하시는 거 진짜 육회 너무 맛있는데. 근데 또 주변에 육회를 못 드시는 분들이 꼭 있잖아요. 그런데 그런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여기 오면 불고기 비빔밥도 있어요. 육회를 잘 드시는 분들, 못 드시는 분들 다 오셔서 다 같이 즐길 수 있다고요. 아, 아. 아니, 다 안 먹었대. 밥만 먹었대. 오늘 밤에 우리 다 같이 가족들이랑 함께 비벼보시는 거 어떨까요? 오른손으로 비비고, 왼손으로 비비고. 오늘은 진짜 팔 운동하는 날. 콩나물 나물이 5가지 들어가고.